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 가다라는 뉴스 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누굽니까? 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네, 그죠? 네, 네, 네. 네, 어떤 경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뭐 해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네. 뭐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왜 그럼에도 하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 대표의 발언은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연히요. 네. 안철수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네. 아무도 안 하고 그렇지. 사과는 해라. 그거는 야당이 아니에요. 사과하라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 수임도 할 수 있는 방법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 답이 아니에요. 뭔가 행동으로 끝으로 봐야 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은 국회는 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것이지 네. 무슨 뭐 정치 평론가들 모여가지고 사과하라 설명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행동에 나설 게 뭐가 있느냐. 네. 윤 대통령을 직접 하면은 좋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일러요. 별로 성상이 없습니다. 네. 탄핵 문제까지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야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럼 대통령실에 있는 담당자들 뭐 김태효라든지 등등 뭐 김성환이라든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손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국무위원은 가능합니다. 아, 국무위원 그래서 본보기로 책임자이기도 하니까 또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중에 굴욕 아닙니까? 예.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그 말 맞다 진짜. 네, 찾아가는 서비스. 자 이런 정도라면은 박진은 충분히 해임군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국가를 망신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를 어제 개인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169명 당원 아니 소수 의원 전체의 명의로 만장일치로 발의를 한 겁니다.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어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이제 행동에 나서 모성 모양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해임 카드를 뽑아들였던 몇 가지의 내부적인 배경을 보면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교 참사에 대해서 이도록 그냥 지낼 수 없다. 첫 번째.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 여론에 화답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갈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의 해명을 100번 양보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네. 야당을 지칭한 거라 그랬잖아요. 네. 당신들 얘기를 하고 당신들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집에다 가셔야죠, 그런 사람들은. 야당한테 못 먼. 그러니까. 또 아니래, 그건. 누구한테, 이 모신 모신은 아,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그건. 아, 진짜, 진짜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했냐? 노 코멘트. 내가 벌써 여당 아니야, 여당. 없잖아, 국회. 국회 뭐, 이, 아, 이 새끼라. 했는데, 미국 의회도 아니야. 한국의 야당도, 야당도 아니야. 남는 사람이 여당이지 여당. 여당. 정신 차려라 이거지 너.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의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29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아마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면은 네.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돼요.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재정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돼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될 거예요. 네. 169명이니까 151명이면 그렇지. 됩니다. 통과됩니다. 통화되면 이제 윤 대통령이 넘어가요. 예. 윤 대통령이 자기 문제 때문에 내가 일을 저질렀는데 외교 장관이 물러날 수 없잖아요. 뭐 이런지는 이유가 되겠죠. 뭐 여야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외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을 분노합니다. 노! 하면 될 거예요. 뻔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여론과 국민들 전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점점 탄핵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더 채워나가는 그런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지겠죠. 바로 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나빠지겠죠. 네. 야, 참 그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장관을 자를 수는 없겠지. 네, 우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상에 네. 여섯 번의 국무위원 해임이 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거든. 부담, 한 번, 딱 한 번만. 그래도 박근혜 때 김재수 아시죠? 김재선 농림부 장관 아, 예, 예, 예.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노 하는 하면서 끝까지 지켰어요. 김재수 농림부 장관 빼고 나머지는 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 통과된 것과 동시에 또는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박진은 김재수 뜻가락 따라가겠죠. 절대 하지 않겠죠. 자, 그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박근혜 정권이 보여줬습니다. 네. 방금 제가 그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보여줬습니다. 민심과 싸워서 이기는 권력은 없사옵니다. 진짜 쪽팔린 얘기다 진짜.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아, 야당의 공세가 시작되는군요. 이걸 어떻게 이번 국감에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총 공세할 것 같은데. 국감 공세하더라도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겠죠. 하면서 네. 결국 물타기 갈 거예요. 네. 김건희 나와라 하면은 문재인 나와라. 네. 아, 당신들 이게 왜 그래야 내들 됐어. 어.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답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물타기 가면서 뭐 책상 얻고 소리 치르고 국민을 앉아 가지고 국회 가다 집에 가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이게 민생이 걱정이에요.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OECD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랍니다. 네. 자살률도 1위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네. 아시아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로 내가 올 그까지 올라가다 경제 얘기를 좀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만은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또 폭락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대외 부채, 가계 부채가 오락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97년에 지금 블룸버그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건 비상이 아니고요. 불났습니다 지금. 불 꺼야 돼요. 근데 바이든이 불 꺼야 되면 소방서 가야 되는데 검사들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검사들이. 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어제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네. 마키아벨리가 생각났어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썼던 마키아벨리. 예. 이탈리아의 16세기 정치인데 그 당시에 가장 그 현실 감각이 있는 근대 정치가 얼마나 저질스러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인데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군주와 관련해서 얘기했대. 군주가 존경이나 사랑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고 판단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공포로 가야 된다. 공포. 드디어 이 권력이 언론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이 제일 바쁩니다. 공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MBC 압수수색 하지 않겠어요? 하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MBC도 아마 방송 계획이라고 하는 이름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나 MBC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MBC는 국민과 같이 있거든요. 언론이 무너지는 나라는 그거는 그 나라 국가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MBC 뉴스만 봐요. 8시 뉴스. 아, 너무 재밌어. 아, 그래요? 그래. 네. 시청률 굉장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아, 다 그렇겠죠. 저도 오늘부터 MBC만 보겠습니다. 네. MBC 뉴스, 뭐 드라마 이런 것보다도. 네. 뉴스, 네. 뉴스에 보면은 이제 어제도 그제도 그 대통령 출입기자는 그 여기자더라고.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탁탁탁 반박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MBC에서 넣었던 얘기, 그것 하나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네. 관련된 동영상에 그때는 준비라고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풀 기자단은요. 풀 기자단은 누가 하나 카메라를 찍으면은 그 만약에 MBC다 하면은 MBC 기자 이거 MBC 게 아니에요. 네. 전부 다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네. 공유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대외 협력실에서 그 필름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보고 난 다음에 어이 큰일 났네. 이거 좀 빼줄 수 없느냐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빼줄 수 없느냐고. 기자들은 빼줄 수 없는 거죠. 왜? 그 기자들은요. 권력을 위해서 찍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찍는 거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안 됩니다 하니까 13시간 뒤에 김은혜가 그런 말 바이든 안 나왔다. 또 그 뒤에는 욕설도 안 나왔다. 이제는 미국도 간 적 없다. 아마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당시의 그 동영상을 수십 번 또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내 귀를 의심해보고 상대방 귀를 의심해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법사님 미국의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워터게이트 네. 사건이라는 것이 도청했는데. 그죠? 네네. 닉슨 대통령이 도청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법이 됐습니다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았죠. 그때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걸 보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거짓말. 거짓말. 바로 그 거짓말이 여론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닉슨을 믿었거든요. 국민들은.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국민들 앞에 그 내용까지도 거짓말 하는 것 자체 국민들이 공분이 일어나니까 네. 국회에서 바로 탄핵 들어간 거죠. 아, 그래갖고 이제 미국 우리나라는 다르죠. 하원에서 탄핵이 됐는데 상원에서. 그리고 닉슨의 마지막은 아주 그랬죠. 결국은 닉슨은 미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네. 길이 남는 역사를 알겠습니다. 썼던 거죠. 네. 네. 자, 일본 그 아베 국장 얘기를 우리 저 주제로 갖고 오셨는데 박사님이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대목이 국내에서는 소개가 말 안 돼, 아니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제가 관련된 해외 뉴스하고 일본 뉴스를 보니까 네. 일본에서는 지금 이 제가 이거는 어제 이거는 영국의 BBC고요. 네. 이거는 어제 나왔던 지금 뭐 아베하고 결별하자.
아, 국장을 하자 그러는데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국민들이. 예,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요거 외에도 많은 게, 요거 BBC급이다, 이거는. 아, BBC? 아예, 디바이디드 재팬. 분열된 일본이라고 했어요. 분열된 일본. 이렇게 보도합니다. 일본 사회의 내부 취지를 해보면은, 아베를 놓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와 시민사회, 정치와 국민, 또 정당 관계 속에서 드디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의, 이건 어딥니까?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보면은 이게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욕설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는 강행했어요. 이거를. 아베 국장에 대해서 국민, 일본 국민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제일 많이 든 거는 통일교와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는 이 극우단체는 안 된다. 통일교가 일본의 극우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통일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거기 그 자민당 의원들이 백 몇십 명인가 연관되어 있고 네. 아베 그것 때문에 아베가 우리 집이 통일교 때는 망했는데 보니까 난 그 수장이 아베네 총사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비판 여론이 많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치가 그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일방적. 거기는 우리가 뭐 일본의 민주주의 얘기합니다만은 일본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의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 누굽니까 그 미국이 점령한 다음에 네. 그 맥아더 장군이 다 만들어낸 민주주의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수상도 일본이 안 뽑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강요만 받는 그런 국민 이제는 안 된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자민당 정권의 강요에 대한 반발. 세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 돈을 보니까요. 네, 아, 국장을 하는데. 예, 국장하는데 16억 엔. 우리 돈으로 한 160억 원이 든다 그래요. 160억? 160억 원. 당초에는 한, 네. 7배 정도 더 많이 많았다고 하니까 한 20억, 30억 정도. 네. 정도 든다고 했는데 160억 정도 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들었다. 거기다가 이 160억 원은 네.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비용이 130억 원. 이것보다도 30억 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비용보다도 결과가 더 많이 들었다. 아,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든다고 하더니 네. 이게 뭐냐? 네. 원입니다. 20억 원 정도 든다고 이게 뭐냐?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일본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일본 지금 G3가 아니고 이제 G4가 예, 됩니다. 예, 예, 예. 이런 상황, 일본은 G3 경제에서 G4 네.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 돈 들어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곳곳에서 어제 경찰만 몇만 명? 경찰만 어제 한 2만 명. 경찰 2만 명 정도가 동원될 정도로 일본에서 반대 시위가 극렬했다. 분열된 일본 상황을 처음으로 봤다. 네.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자꾸만 뭐 잘못 조작이 되었고, 네. 인트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장 PD님은 저 댓글 올라온 거 좀 뒤에 정리할 테니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 일본 아베라 그럼 저는 그 생각부터 들거든요. 평화헌법을 수정해왔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 하는 자위대를 그것이 우리 한반도하고 굉장히 영향이 깊잖아요. 지금 김태우 초장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그때도 이제 MB 때 그 일본 아베 정권하고 해서 지소미아 한일 군수협정을 맺으려고 했다가 들통 나왔고 사람 쫓겨났잖아요. 그런 아주 극우 정권인데. 네, 아베는 네. 일본 극우의 정통 후계자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저 거잖아요. 아버지도 외삼을 지났고 할아버지 청주 할아버지가 오시마. 총독. 네, 그렇죠, 맞습니다. 총독 우리 일본 식민지 지배 시에 총독했던 사람 아니에요? 총독은 아니었나? 총독 그 이전이었죠. 아. 이전이었죠. 이전이었고 네. 또 네. 기시 노부스케는 그 박정희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 가가지고 호기를 엎주르면서 돈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주식에 오개년 경제협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기시 노부스케예요.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G7 정상들은 한 명도 안 갔죠? G7은 안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은 안 간 것 같은데. 그나마 안 갔습니다. 그나마 예, 예. 한덕수 총리는 갔어. 그죠? 이번에 기시다가 뭘 도르냐면은 기시다도 지금 지지율이 20%대예요. 29, 31, 뭐 다 나가더라고요. 네, 네. 윤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이래가서는 이제 총선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자기도 기파도 없고, 이번 판에 영국에 가보니까, 야, 이거 괜찮네. 어허. 각국 정상들이 다 오네. 돈 좀 드려볼까?
그렇게 일본 국민들이 한 60%가 반대했어요. 국정 반대. 일본 여론은 60%가 반대했습니다. 국정하면 안 된다고. 아베 같은 사람 국정을 하냐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고 끝났는데 그래서 키시 아니 일본에서는 네. 권력자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시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여론의 반전의 카드다라고 하는 네. 내부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돈을 해보자고 했는데 G7이잖아요. G7 정상들이 오면은 또 세계적인 언론들이 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구나.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그리고 각국 정상들도 한 50개국 정상들끼리 이 회의를 해서 또는 뭐 다자든 또는 양자든 하기로 했는데 30개국 절반으로 깎았어요. 썰렁했습니다. 썰렁. 왜 그런 겁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 그 아베 국장이 참석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라는 네.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무게감이 떨어지고요. 떨어지고 아베의 정서는 극우주의입니다. 전 세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잘 몰라요. 이 극우 정권에 네. 가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 자체가 네. 자칫 국내 여론에 안 좋아요. 여론에 안 좋은 겁니다. 미국에서 왜 안 옵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도 가면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아, 이 아베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조기를 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베가 딱 죽었을 때, 총맞아 죽었어. 제일 먼저 조기를 달았어.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가서 얼마나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 그때? 그러니까 저는 대만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무튼 뭐 대만을 빼겠습니다. 대만 얘기하면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외에는 네. 이런 나라에 가서 아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싶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만큼 깨어 있습니다. 더더욱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극우주의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 묶여버리면 지금은 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치를 못한다고 보는 거죠. 굳이 갈 필요 없다. 가도 이득도 없다.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갔어요? 아, 그거는 이제 총리들은 가는 거지. 그거는 뭐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아. 네. 우리 한일 의원 연맹이라든지 총리 정도는 갈만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그 저 뭐야 미국 갔을 때 유엔 총회 갔을 때 기시다는 윤석열을 만나기 싫은 거야. 네, 네. 만나면 더 지지율이 떨어져. 그렇죠. 네. 20%끼리 만나서 뭐해? 그리고 일본 얘기하셨지만은 일본 내각제니까 이게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총사퇴라는 정치적 관례가 있는 모양이다. 네, 네, 맞습니다. 만나기 싫은데 계속 네. 만나자고 안 만난데도 가. 그래서 좋죠. 찾아오시라. 비공개하자.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참 그러면 비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시다가 윤석열 싫어하겠어. 네. 오지 좀 마. 그러는데 계속 가서 만난 거 아니야. 네.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어. 왜 그래서 네. 진짜.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그래요. 아유. 오늘 이 정도 하시죠, 뭐. 예. 예? 또 새로운 뉴스 발굴해서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기대하고요. 우리 장현주 변호사와 남태우 배우님의 오늘은 저 남장 본색입니다. 아, 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